잠비아공 파국 앤디루디 카마라 외상이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방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카마라 외상에게 1등 수교 훈장을 수여했는데 카마라 외상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민들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눈부신 경제적 성과를 보았다면서 감비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우방 국가들에 대해서도 한국을 인식시키고 지지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은 한국 동란 시에 벨기에 군 대대장으로 서울 탈환전, 임진강 전투 등 많은 격전에 참가한 바 있는 벨기에 통합참모총장인 비바리오 중장의 방한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날의 노고를 지하 1등 수교 훈장을 달아주고 지휘봉을 선사했습니다. 비바리오 장군은 서울에 와서 이것이 틀림없는 서울인가 하고 눈을 의심했다면서 그동안의 발전상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동부 2000동 한강 맨션 아파트가 준공을 보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입주자 선모금으로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10개월 만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대지 23,500평에 5층 건물 23개동 7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이 아파트는 중소득층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식 지역 온수 난방 시설을 갖춘 대단위 아파트입니다. 또한 연세개발주식회사에서는 시내 서대문구 연희동에 연세 맨션 아파트 상량식을 가졌습니다. 오는 11월에 준공 예정인 이 맨션 아파트에는 가구당 침실 둘, 아늑한 거실과 식당, 욕실까지 갖추어져 210세대 중산층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에는 해외 수출 간의 수공업 센터가 설치돼서 입주자들은 우선적으로 부업에 종사할 수 있어 개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수출 산업의 외화 획득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10월 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총 인구와 주택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사람과 주택에 대한 이 조사는 1960년에 이어 10년 만에 실시되는데 인구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교육 정도, 거주 이동 상태, 경제 활동 상태 등 17개 항목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씩 조사하게 되고 주택상으로는 주택의 규모, 구조, 소유관계, 문화시설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조사에서 과거 10년간의 인구와 주택의 변동 추세를 전국 시, 도, 구, 군, 동, 읍, 면 단위로 명확히 파악하게 되고 보정의 70년대를 향한 새로운 이동표를 설정하기 위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후생 등 재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 중요한 기본 통계조사입니다. 이러한 나라 살림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총인구 및 주택조사는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한 통계법에 강력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심하시고 거짓 없이 답변하여 국민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생활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는 일상용품과 상품 포장으로서 불량상품, 우량상품, 그리고 기몽상품이 서울에서 비교 전시되었습니다. 상공부와 보건사회부가 불량상품 생산자를 사회적으로 고발 응징케 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정확한 상품 지식과 상품 구입의 기법을 기몽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물건이 값싸고 친절하게 유통되는 명랑한 사회 풍토가 조성돼 치열한 국제 경쟁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산업 체질 개선에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불량 상품을 보십시오. 소비자는 어디에서 마음 놓고 생활 필수품을 구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조업체가 철저한 원재료나 부품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능 또는 유해독소 여부 검사를 소홀히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불량 상품의 적발은 단순한 소비자 보호 문제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불량의 범람을 하루속히 근절하는 데 적극 참여해서 우리들은 값싼 물건을 찾기 전에 품질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겨레 명절 추석 전날 신범식 문화홍보부 장관은 조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을 소개했습니다. 옛부터 전해오는 우리의 명절을 올바르게 소개한 이날의 축제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봉산탈춤, 화간무 등 민속예술을 흥미있게 참관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편 이들은 흥겨운 민속음악에 맞추어 강강술래춤을 즐기는 가운데 축제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열린 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 실황입니다. 이 경기는 다른 경기와 달리 손발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9할에 가까운 세요승으로 스릴 있는 경기로서 젊은 층의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태국의 주유 선수와 용유 선수가 특별 출연해서 태국의 민속 무예인 이 태국 복싱을 율동적으로 보여 관중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